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순철 리빙 TV 이수성소 조정성입니다. 아, 벌초 시즌이 돌아왔는데요. 많은 분들이 예초기에 관심이 많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초기에 대한 아주 좋은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아, 기존에 사람들이 엔진 예초기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충전식 예초기가 대세인데요. 오늘은 이 엔진 예초기와 충전식 예초기의 장단점을 한번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충전 예초기를 전혀 써보지 않으신 분이나 몇 년 전에 나온 구형 모델을 써본 분께서는 과연 충전식 예초기가 쓸만한 건지 의심을 떨쳐버리지 못할 건데요. 이러한 불안감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장단점을 확실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예초기의 중요한 포인트는 풀을 얼마나 잘 베일 수 있을지, 그 절삭력과 너무 무게감을 느끼지 않고 작업을 할 수 있는 편의성, 그리고 고장이 잘 나지 않고 얼마나 오래 쓸 수 있을지 내구성 등이 될 건데요. 이를 하나씩 비교해 보겠습니다. 제가 사용한 충전식 예초기는 금년에 리뉴얼된 나리온 42V 충전식 예초기입니다. 이 예초기는 구형이 아니고 금년에 새로 나온 제품이고 21V가 아니고 42V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수년간 사용해왔던 엔진 예초기는 일본산인데요. 제품명의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구체적인 제품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제가 수년간 써왔다고 했는데요. 이 한 제품을 계속 쓴 게 아니라 너무 자주 고장이 나서 지난해 새로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한번 해봤더니 다시 시동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먼저 예초기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풀을 베일 수 있는 절삭력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흔히 써왔던 엔진 예초기의 절삭력은 100점 만점에 100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굳이 여기에서 엔진 예초기의 절삭력이 얼마나 좋은지 평가하는 것은 무미하겠고요. 문제가 되는 것은 충전식 예초기의 절삭력이 엔진 예초기에 비해서 얼마나 좋은지를 평가하면 되겠습니다. 나리온 42V 충전식 예초기 절삭력은 엔진 예초기에 비해서도 전혀 뒤지지 않을 만큼 충분한 절삭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도 좋고요. 회전 속도도 엄청 빨라서 베지 못할 폴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예초기 날은 강철로 된 2도 날인데요. 속도를 저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속으로 운행을 해도 풀베기 하는데 충분합니다. 절삭력은 엔진 예초기와 거의 동일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절삭력 부분에 대해서는 믿으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충전 예초기가 제공하고 있는 추가적인 기능 하나를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일반적으로 엔진 예초기는 강철로 된 2도 날만을 사용할 수 있지만은 나리온 충전 예초기는 2도 날과 함께 나리온 커터를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초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경우는 텃밭이나 과원에 풀을 벨 때, 산소에 벌초를 할 때 등일 건데요. 이때는 나일론 커터를 이용하면 풀을 아주 짧게 벨 수 있고요. 돌에 부딪혀도 튀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게 그리고 마음 편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어를 이용해서 묘를 벌초할 때는 땅을 찍어버린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되고요. 또 인어날이 돌아가는 속도감 때문에 누구나 위협감을 느끼게 될 건데요. 이럴 때 나일론 커트를 이용하면 아주 효과적으로 그리고 마음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2도 날과 나일론 커트를 교체하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 있는 나사 하나만 풀면 됩니다. 나사를 이렇게 풀면 되고요. 풀 때는 시계 방향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잠글 때는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리고 이걸 빼내고요. 빼내고 이 나일론 커트만 넣고요. 그리고 조여주면 되겠습니다. 조일 때는 이렇게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리면 조여집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걸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2도날 이용할 때만 이것은 사용합니다. 이렇게 조여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 편의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 편의성은 엔진 예초기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충전 예초기가 좋습니다. 기계 자체가 아주 가볍기 때문에 70, 80대 노인분이나 여성분들도 전혀 무리 없이 작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멜빵끈이 있기 때문에 아주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비해서 엔진 예초기는 크고 무거운 엔진이 있고요.
휘발유통과 엔진 오일통이 있습니다. 이렇게 챙겨야 할 물건들이 많기 때문에 풀베기 작업을 한번 하려면 아주 번거롭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이동하기도 힘들고요. 특히 풀을 벨 때, 작업을 할 때, 등에 지는 엔진 무게 때문에 엄청 힘들고요. 작업 피로감이 가중됩니다. 그리고 엔진 예초기는 연료 소모량도 상당히 큽니다. 충전 예초기에 비해서 연료비가 10배 이상 들 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매번 연료를 사러 밖에 나가는 것도 큰 일입니다. 저는 서관숲 아원에 자주 풀베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금년 들어서는 한 번도 엔진 예초기를 사용하지 않고 충전 예초기로 풀을 베고 있습니다. 가볍고 사용하기 좋은 충전 예초기가 있는데 굳이 무겁고 불편하고 연료비까지 많이 들어가는 엔진 예초기를 사용할 이유가 없는 거죠. 저 경우만 봐도 엔진 예초기의 시대는 끝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엔진 예초기를 사용하려고 해도 풀을 바짝 자를 수 없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예초기의 견고성, 내구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엔진 예초기의 경우 고장이 너무 잘 납니다. 제가 볼 때 2, 3년 정도가 지나면은 여기저기 고장이 나서 수리센터에 가기 바쁠 겁니다. 기계식이기 때문에 힘은 좋을지 몰라도 그만큼 고장이 날 가능성은 높은 거죠. 저도 예전에 쓰던 엔진 예초기가 너무 자주 고장이 나서 지난해 새로 한 대 구입을 했는데 벌써 시동이 걸리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충전식 예초기가 있어서 앞으로 이 엔진 예초기를 쓸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이 충전식 예초기는 고장이 날 여지가 적습니다. 자동차에 비유를 하자면 엔진 예초기는 기존의 가솔린 자동차가 되겠고요. 충전식 예초기는 전기 자동차가 되겠는데요. 충전식 예초기는 전기 자동차와 같이 부품 수 자체가 적기 때문에 그만큼 고장 날 여지가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품 견고성과 관련해서 특별히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제품이 싸다고 해서 해외에서 직송되고 국내에 서비스 센터를 두고 있지 않는 그런 충전 예초기는 절대 사지 마시라는 겁니다. 충전 예초기뿐만 아니라 다른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제품들은 대부분 과대 광고를 해서 소비자를 유혹해서 물건을 팔고요. 물건을 판 다음에는 그 제품이 품질이 어떻든 그리고 몇 번 안 쓰고 고장이 나든 나몰라라입니다. 기계란 것은 고장도 날 수 있고 개중에는 불량품도 끼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리온과 같이 1년간 무상수리를 보장해주고 또 국내 서비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회사를 선택하는 게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초기를 이용해서 풀베기를 할 수 있는 작업 가능 시간, 즉 배터리 용량이 되겠는데요. 충전 예초기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작업 가능 시간은 엔진 예초기가 비교 우위를 가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연료만 있다면 거의 무한대로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연료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들고 매번 연료를 구입하러 주유소에 가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따르겠습니다. 따라서 꼭 유리한 부분만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충전 예초기는 배터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 가능 시간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리온 42V 예초기 배터리는 2시간 충전하면 1시간 반 정도를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1시간 반 정도 작업을 하면 어느 정도 면적을 풀베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 풍경은 지금 작업하기 전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작업한 후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충전기 하나로 이렇게 잡초를 제거한 부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전면은 다 제거를 한 부분입니다. 좀 자세히 보면은 이쪽 부분은 다 제가 했고요. 이 앞부분 전체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도 다 했고요. 이쪽 부분도 다 했고, 저 앞에 부분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저쪽 앞부분도 했고요. 제가 대충대충 했습니다. 이렇게 일하면 안 되겠죠? 너무 대충대충 해서요. 이쪽 부분도
다 했고요. 또 이쪽 부분, 또 이쪽 앞부분, 또 이쪽 옆부분도 다 했습니다. 옆부분도 이렇게 다 이쪽도 다 했고요. 또 이쪽 부분도 다 했고요. 또 이쪽에는 하다 말았습니다. 하다 말았습니다. 지금 묘 부분은 제가 이도 날로 하면 좀 위험했어요. 저는 나일론 커터를 이용합니다. 그러면은 찍지도 않고 아주 편합니다. 그래서 이 묘 부분은 나일론 커터를 이용해서 제가 벌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서 오늘 다 마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배터리를 교체하고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골에 사시면서 틈틈이 벌초를 하거나 풀을 베는 경우 시간적 여유를 갖고 충전해 가면서 작업을 하면 되니까 배터리 하나만 가지고도 별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겠지만은 한꺼번에 많은 면적에 풀베기를 원하는 경우 여분의 배터리를 준비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날이 어두워져서 오늘 마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어차피 내일 와서 다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무서워한 게 귀신하고 뱀인데요. 제가 작업할 때는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옆에 사람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귀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갑자기 도중에 사람이 쑥 나타나서 훅 지나갔습니다. 다시 한번 봐볼게요. 화면상으로는 이렇게 밝아 보여도 요즘 카메라가 좋아서 그런 거고요. 실제로는 엄청 어두운 시간입니다. 이쪽 산 기슭과 밑에 있는 저수지에서 사람이 많이 죽어나갔다고 우리 어머니가 여기만 오시면은 해만 넘어가면 무서워서 어쩔 줄 모르신데 그만한 이유가 있었네요. 마지막으로 나리온 42V 충전 예초기의 자세한 제품 정보와 구매 링크를 댓글란 상단에 고정해 놓을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걸로써 오늘 프로그램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늘 최신철 리빙TV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